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30대 후반의 싱글남입니다. 저의 가게는 테이블이 두개 정도인 작고 아담한 샌드위치 가게인데 주로 배달을 위주로 하고 있고 바쁠 때는 제가 잠깐 가게 문을 잠궈 놓고 인근의 원룸가 정도에는 직접 배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사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 손님이 배달 주문을 시켜왔고, 때마침 저의 집과 가까운 주소라서 저는 그 주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퇴근길에 직접 배달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는 배달지 주소대로 잘 찾아왔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해당 원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뽀얗고 상글거리는 얼굴의 20대 초반 여성이 얼굴을 내밀더니 음식을 받고는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배달하는 사람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잔돈을 거슬러주기 위해 그날의 정산금을 모아둔 주머니를 열고 있던 저는 제가 사장인데 퇴근하는 길에 가져다 드리면 될것 같아서 직접 왔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헬멧과 먼지 가리개를 코밑까지 잔뜩 눌러 쓴 20대 초반의 남자 배달 기사들만 보아왔던 터라. 그녀는 복장부터 낯선 제가 조금은 의아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쑥하게 머리를 빗고 작업복 대신 출퇴근용 외출복을 입은 상태였는데 새로 산 제법 산뜻한 에코백도 메고 있어서 뭔가 조금 대학생 느낌도 난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거울 앞에서 확인을 한 상태였답니다. 잔돈을 거슬러 받을 때 그녀가 방긋 웃으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상쾌한 목소리로 조만간 가게에 사 먹으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며 방긋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일상에 뭔가 상쾌한 음료 한 잔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환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녀가 가게로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방금 목욕탕에 들렀다 오는 길인지 얼굴이 발그스름했고 머리는 물기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살짝 몸을 숙이는 순간에 보였던 통통한 가슴골이 몹시 예뻤습니다. 뽀얀 맨발에 슬리퍼를 대충 걸쳐 신고 있었지만 젊고 싱싱함이 있었기에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혹시 가게 알바를 안 구하냐며 한번 얼굴을 익혔다고 제법 친한 듯이 물었습니다. 저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그다지 필요하진 않다고 하니 혹시 구할 거면 자신에게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돌하지만 매력 있는 그 아가씨의 상글거리는 얼굴을 보며 그러마하고 미소 지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벌렁거렸고 식은땀까지 흘렀습니다. 겨우 20살 초반의 어린 아가씨랑 몇 마디 말을 섞었다고. 이게 뭔 일이냐 싶어서 저도 나름으로는 조금 부끄러웠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뜨끔하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다시 다가오더니 방긋 웃으며 그날 제가 배달 간 이후로 우리 가게 이미지가 엄청 좋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은 빈 접시를 제 앞에 갖다 주고는 곁에 있던 행주를 집어서는 자기가 먹었던 테이블을 척척 닦고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손님의 것이 아니었기에 애써 외면하고 조심스레 피하려던 저의 두근거림을 정통으로 한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주책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촉촉한 뒷모습을 까치발을 딛고서 내다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다시 무안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둘 딸린 애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저의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지요. 아내와는 사별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였던 우리는 각자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아내는 병원 급식 일을 하는 주방 조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는 신호 위반 택시에 뺑소니 사고로 현장에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이 한몇 달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누워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무능하고 부끄러운 짓이라는 부모님의 호통을 듣고야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아내와 남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도 힘들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기는 막막했기에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돈과 부모님에게서 조금 빌린 돈으로 작은 가게를 그렇게 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단 생각으로 매일 가게와 집만 오가며 살았고, 얼마 전부터는 제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문득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컸던 것인지 그녀의 등장으로 얼마쯤은 설레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는 다시 가게를 찾아온 그녀에게 얼결에 알바로 취직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알바로 단련된 그녀는 일을 참 잘했고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저는 매우 흡족했고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울던 날 저도 마음이 한창 힘든 일이 있었고 영업 종료 후에 가게에서 둘이 오붓하게 술을 마시며 두런두런 세상의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저의 집으로 가서 한잔더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쉬운 술만 몇잔더 하려 했는데 결국 눈빛이 오가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가 나이에 비해 육체적으로 아주 능숙하다는 것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한창 때의 싱싱한 몸을 내보이며 제게 오빠라고 애타게 부르며 매달리는 것도 너무 짜릿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어린 그녀의 남자였고 그녀가 애타게 저를 갈구하며 바라보는 그 황홀에 젖은 눈에서 남자로서의 자부심이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때때로 저녁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서건 저의 집 침실에서건 우리의 뜨겁고 격한 사랑은 끝이 없었고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은 깊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죽은 아내의 환영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살아있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서로의 귓가에 강렬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며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어갔지요. 이제 남은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우리 사이를 허락받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17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한 탓에 저의 큰 애가 지금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녀와는 4살 차이지요. 겨우 4살 많은 누나뻘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